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강희준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4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아멘. 현대인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또는 오늘 점심은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는 저녁에는 집에 빨리 들어올까 말까, 나름대로 다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승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에 봉착할 때가 많아요. 선택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지옥의 나락에 빠지기도 하고, 선택을 잘하면 영생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함께 한 어부예요.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인데,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부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또 빌립이 나다네일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께서 나다네일과 빌립을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들이 잘못 선택을 하면은 정말 예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따라가서 나서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이 쫓으라고 한 대로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명령했어요. 쫓으라는 말, 따르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개역성경에는 쫓으라고 그랬고요. 제가 오늘 개역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쫓으라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뭐 어떤 말이 더 맞는 말입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장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르라고 하는 말이나 쫓으라고 하는 말이나 다 나중에 그 의미를 내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자체가 불안한 인생들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갈등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라 그 말입니다. 불안한 우리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인간의 의지로 자연을 정복하고 또 과학으로 우주를 정복한 오늘날 인간 만세를 외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지잘난 멋에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할 인간 만세를 외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한 구석에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가슴 속에 불안한 것이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어떤 고비를 닥칠 때마다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는가? 가끔 그 예수를 믿는 그 신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요? 어떻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은 가만히 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간질거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예수 천국을 말하고 싶어서 지상 천국을 말하고 싶어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천국 가자고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간증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나도 저 양반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겠다. 그게 무언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한 현대인들한테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예요. 오늘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 생각하는 권력을 독점한 정치가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도 참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지 않아요? 그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과 그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어도 얼굴에 기쁨이 환희가 넘친다 그 말입니다. 물질을 독점한 사업가도 물질을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갈등과 불안만 가중될 뿐이라 그 말입니다. 명예를 독점한 문화인도 명예로 아무리 우쭐대 봐도 심적인 기갈만 가중될 뿐입니다. 방황하는 현대인들 여기저기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가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에도 우리 종교가에도 예수라고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지가 예수라대. 지가 그 지가 복음이지요. 그게 지가 예수래. 또 지가 성령이래. 지가 보혜사 성령의 총회장이라나 뭐라나. 아니오시다에 이단이 극성을 부립니다. 여기저기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내 바지가리만 붙들면 함께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바지가리 붙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맷돌을 두 여자가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재림하시면 휴거를 당해서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단이 극성을 부려도, 그래서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얼마 전도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강단에 와서, 어린아이가 갔다 왔다고, 어른 누가 갔다 왔다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어 있다가 살아나서 관 속에서 머리로 관을 부수고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그런 예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인간의 간증, 그 체험 간증이 인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천국은 가고 싶은지, 천국 가는 표를 내가 판다고 하니까 그걸 표를 돈 주고 살려고, 그거 얼마요? 한 10만 원 하요? 100만 원 하요? 천국 가는 표를 판매하기를 하지를 않나. 내가 구세주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단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없어요. 이단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단에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무리들 때문에 오늘날도 고통을 받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자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그 옛날 개혁성경 찬송에는 219장입니다. 그리고 개정판 성경 찬송에는 540장 찬송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청케 하소서. 아멘이에요.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마지막 4절에는 그래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적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레인이 말할 때에 빌립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다레인은요, 나다네일은 빌립의 친구인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나다네일이 반문한다. 오늘 그 나다네일의 반문이 내가 하는 반문은 아닌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반문 말입니다. 나다네일, 그 나사렛 지역은요 당시에 가장 버림받고 가장 천대받던 낙후한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경기도 지역에서는 저쪽 가평 지역이 가장 낙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낙후된 지역에서 탈피하려고 그 가평 지역에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탈피하려고 가진 군수 이하 모든 국민들이, 그 군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그 전북대학교 다닐 때에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무주, 장수, 고창 이런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낙후된 지역이 지금 가장 잘 사는 무주구천동, 또 고창에 무슨 뭐 수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참외가 어떻고 하면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동네로 이렇게 탈바꿈한 것을 봐요. 그런데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선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낙후된 지역에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그런 낙후된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낙후된 지역에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상 그대로 지금 나다네일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무슨 선한 사람, 무슨 선한 것은 곧 메시아 구세주가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 입장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소록도가 된 가장 버림받고 전대받던 젖는 그런 지역에 가난한 동네에 불쌍한 사람들도 메시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식이 있고 돈 있고 백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속에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그 나다네일이 그렇게 반문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지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잘못된 교회,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도요, 가난한 이웃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돈 많고 빽 있는 부유층과 지식층과 권력층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러한 지식층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유대교에서 그들을 예우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뭐 십일조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해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가난한 이웃에게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죠. 가난한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눈길을 돌리는 얼마든지 훌륭한 교회가 이 땅에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지구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장로 한 사람, 권사 한 사람 만드는데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팝니까? 그러니까 바깥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은 직분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 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 광대상에서 강 목사 너무나 세게 발언할 것 같은데 저 목사들한테 저게 쫓겨난 목사들한테 몰매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현실이 그런 것을.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크리스찬, 남쪽만 5천만 크리스찬들 중에 2천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천만으로 다운됐단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얼마나 많이 사탄이 좋아하고 춤을 추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다네일이 처음에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나사렛이 나중에는 겸손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다네일처럼 처음에는 교만한다 할지라도 그 교만을 꺾고 주님을 향해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전도는 와서 보라는 것이었어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두 번째 전도는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야. 주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즉생에 가고 필생즉사 필사즉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오늘 우리는 죽기는 싫고 많은 열매는 맺고는 싶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 바라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아니고 바로 너야. 그리고 죽기는 네가 죽고 열매는 내가 따먹을게. 예수 믿는 얌체 족속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욱 심하고요. 그게 우리네 현실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헌신 봉사가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 가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데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축복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래서 돈 얼마라도 주고 천당 가는 표를 사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봉사 헌신보다는 내 가정 내 사업이 축복받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게 사실이지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거칠일 뿐이에요. 껍데기로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나는 정말로 조금 전에 설교했던 우리 옥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냐? 뭐 어쨌든 간에 아직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주님의 나라는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은 뭐 6월 달에 재판이 결정이 되든 언제 판하든 간에 그렇게 계획된 대로. 지금 늙어서 지금 여러분들 60세 70세 넘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세상 물질 가지고 죽고 나서 그 물질 가지고 관 속에 가지고 갈 겁니까? 관에 꽉꽉 채면은 돈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고액권으로 지금 5만 원권이 최고 고액권이니까 앞으로 10만 원권 나온다고 그러는데 5만 원권을 꽉꽉 채봐야 뭐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 억 들어가고 말아 2억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봐서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가진 재산이 2억도 못 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근데 물질에 대한 것을 마음을 다 비워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돈 갖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물질 좀 풍성하게 가지고 싶고 쓰고 싶은데 쓰고 싶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쓰고 싶은데 쓰려면 나가서 시낙낙거리기도 하고 부어라 마셔라도 하고 싶고
자꾸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도 추고 싶고 별로 그게 다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 그거 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군복 입었을 때 다 해봤어요. 해본 찌꺼기예요 그게 다. 그런데 안 해보니까 하고 싶은 것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사경에서 헤매도 보아보고 이것저것 다 쓴맛 한맛 다 경험해봐서 그런지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리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말아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이웃을 위해 썩어져갈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습니까?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웃을 위해 죽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래야 영생 얻는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나를 따르라 여기저기서 이단의 소리와 복받으려는 나를 따르라는 유혹의 음성이 많은데 진정으로 나를 따르라 한 톨의 밀알 되라 그래야만 영생 얻는다는 주님의 음성은 현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설사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 성도들까지도 헛소리라고 외면당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성남 성녀로서 도대체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 일을 포기하고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설 용기는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부름에 따라 한 톨의 밀알이 되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